카펜테리아 캠핑장에서 이틀을 보내고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. 캠핑장을 떠납니다. 옆에 두 가족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엄청 법석을 떨었는데 오늘 아침에 떠날 때 수박을 잘라서 하나씩 주는군요. 바닷가에 아주 인접해 있는 캠핑장이고 날씨도 오늘 아침에 비로소 처음으로 아침 추위를 안 느끼고 일어났습니다. 아주 쾌적하게 하루 잘 쉬고 오늘 출발합니다. 오늘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룻밤 더 캠핑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로스앤젤레스로 입성하는 날입니다. 열대 수목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. 미국식 드라이브 레인지인가 봅니다. 그냥 잔디밭에서 치네요. 출발한 지 10분 됐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언덕입니다. 현재 고도는 30m인데 10m만 올라가면 저 끝만 가면 40m입니다. 오늘의 최고 고도입니다. 그룹으로 계속 평지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여지껏 라이딩 한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. 101 프리웨이로 접어들었습니다. 로스앤젤레스 81마일, 샌디에고 198마일. 포모션 사이클. 이게 체인이 없고 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. You should walk more. No, I work hard. She is the turbo. Turbo. Very strong. Okay. Nice to meet you. Bye. Have a good journey. Okay. Thank you. 저기 나오자. 저 나왔잖아. 최소 한 2-3km에 걸쳐서 해변에 이렇게 트레일러들이 벤츄라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번호가 다 있고 돈 내고. 벤츄라 시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. 이제는 더운 나라 분위기가 납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가 쨍쨍 내리치지만 무덥진 않습니다.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라이딩하기 아주 좋습니다. 옥스나드 시티 경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
큰 배 필요 없어. 저 조그만 저 노젓은 배만 있으면 태평양 건너갈 수 있어. 옥스나드에서 시장을 보고 오늘 목적지인 캠핑장까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한 22km 정도 남았습니다. 이야, 이 골프장 한 서너 개 나올 정도로 잔디가 평평한데 쫙 깔려서 있네. 온 동네가 부겐베리아입니다.